네, 안녕하세요. 하얀상아농원 대표 허성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의 힘, 특별한 농산물 하얀상아로 직거래 완판농원이 되기까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발표 순서는 목차에 보시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10년 동안 사과를 재배하면서 다양한 교육들을 수강했고요.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성장시킬 수 있었던 건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병해충 개찰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을 준비해 주시면서 시험에 합격해서 3년 동안 관내 유일한 병해충 전문 예찰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농가들의 병해충의 발생 빈도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재배 기술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사과농가 대표로 온라인 홍보 활동도 진행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블로그에 정리하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카테고리 순위 1위에 등극해서 마스터 블로그 칭호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과제로 제가 여러 가지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모난 사과 성형틀이라든지 노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실제로 조금 강원도에서 불리한 조건의 그 사과 농업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후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칼슘 코팅 저농약 농법,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하얀 사과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병해충 예찰 연구 센터와 함께 만들어낸 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얀 사과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좀 첨부해봤습니다. 하얀 사과는 이렇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빨간 사과가 아니라 이렇게 겉에 칼슘으로 코팅돼서 하얀 사과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하얀 사과 이거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죠.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마케팅이 50%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농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한 번쯤은 구매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를 자극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하얀 사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얀 사과는 우리가 지금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사과나무 잎이 열매로 그 당분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잎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를 씌워주는 농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법은 유통구조의 개선에 대한 그런 도전의식도 있는 건데요. 실제로 크게 키우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비대제를 쓰고 그리고 잘 색깔이 안 되니까 착색제를 치고 잎소지를 하고 반사필름을 까는 이런 불필요한 맛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불필요한 작업들을 하지 않고 이 본연의 맛을 만들어내기 위한 농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비자와 농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농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얀 사과라는 것 자체를 당연히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알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러한 부분을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재배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하얀 사과가 맛있다라는 경험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공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비팍의 당도 측정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당도를 찍어서 14브릭스 이상의 고당도의 사과만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의 경험을 축적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블로그냐? 왜 하필이면 지금 동영상이 대세인 시대에 왜 블로그를 마케팅 포인트로 잡았냐? 라는 건데 왼쪽에 보시는 자료가 이제 메디티 증권에서 올해 만든 자료입니다. 그 네이버 이커머스 점유율 시장 점유율 1위가 네이버고요. 광고비 지출 없이 실제로 상위 노출을 통해서 내 상품을 많은 분들에게 노출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블로그가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는 자료를 보시면 저희 농원 그 스마트 스토어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물건을 사실 때 조금 검색을 해보시면 농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유통 전문가나 마케팅 대행 업체, 판매 대행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분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 블로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재배함과 동시에 블로그를 사과 나무를 재배하는 마음으로 키워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제가 불필요한 작업들을 하는 것을 배제하고 양보다는 질로 좋은 글을 작성하고 솔직하고 진솔한 글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면서 이렇게 쌓인 글들을 통해서 저는 마스터 블로그 칭호를 획득하고 지금은 누적 조회수 258만, 현재는 이웃이 3,000명이 좀 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농원은 8년 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대부분의 고객은 여성분들이셨고요. 그 연령대는 3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그 소비할 수 있는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모두 저희 농원 사과를 구입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동영상 플랫폼보다는 팔자나 사진 중심의 어떤 블로그, 카페,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 익숙한 세대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략은 어떤 것이었냐? 파워링크라는 네이버의 고유의 광고비가 높은 탭이 있습니다. 그 탭을 제외하고 노출이 가능한 뷰탭을 좀 활용하는 거였는데요. 이 뷰탭은 블로그, 카페,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제가 올해 제일 핫했던 아리수 사과, 뭐 시나노골드, 감홍 이렇게 세 가지 품종 중에 하나의 키워드를 제가 꽉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이버 쇼핑은 물론이고 뷰탭에서도 최상단에 노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홍천사과도 마찬가지죠. 강원도사과, 하얀사과 할 것 없이 최상단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성과를 확인하시려면 매출을 보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실제로 저는 9월 14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했고 노출되는 수준을 보시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만 봐도 블로그 마케팅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밖에도 판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를 꾸준하게 작성만 하시면 이런 사례들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작성했던 글이 뭐 한국농어민신문이나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같은 데 기사화돼서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 생각과 현재 농업의 고충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블로그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놓은 자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밖에도 저는 이러한 재배 농법과 블로그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작년에는 농정원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올해는 그 농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농진청에서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면서 우체국과도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에서도 저의 농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2002년 7월 8일 우체국 사보에 인터뷰가 수록되고 우체국과 사람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저희 사과 홍보 영상이 무료로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저의 농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뭐 육성작업을 홍보하는데 우수농가 그 촬영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기재부와 함께 그 홍보 영상도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2018년도 10월 8일부터 이제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해서 판매활동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블로그가 최상단에 노출되면서 판매량이 계속해서 매년 3배 이상씩 뻥충뻥충 뛰는 것을 자료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예약 판매를 통해서 그 수확하자마자 바로 동시에 신선한 사과를 바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매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가 그냥 단순하게 제가 대단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마케팅도 몰랐고 블로그도 그냥 취미활동으로 그냥 사진만 몇 장 올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멈춰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불필요한 작업들을 배제하고 그 조금 더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좀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제대로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성과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현재까지도 홍천농업기술센터, 농정원, 농업기술원 이런 데에서 만들어진 교육을 통해서 저의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정 빼고 아무것도 없었던 평범한 농부가 지금 관내에서 유일하게 우체국 계약 택배를 이어오고 있는 농가가 됐고요. 매년 3천 상자 이상의 그 사과를 발송하고 있는 그런 농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매체 도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블로그가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선택한 거고 많은 분들이 뭐 인스타 뭐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블로그가 됐건 자신에게 제일 맞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가 블로그 마케팅으로 얻은 노하우, 그동안 교육받으면서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이제는 좀 나눌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과 이 노하우를 공유하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판매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배기술, 강원도의 취약한 환경을 과학기술을 토대로 좀 더 맛있는 사과를 생산하기 위한 원예 재배기술을 보완할 생각이고요. 최근까지도 농정과 농업기술원에서 제가 라이브 캠퍼스를 교육을 받았습니다. 블로그는 더 이상
더 이상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글을 자주 작성하지 않아도 안정화된 상태로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니까 라이브 커머스라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제가 군사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외쳤던 문장입니다. 정통해야 통한다 라는 문장인데요. 사과 재배가 됐건 뭐 농업 재배가 됐건 뭐 마케팅이 됐건 하나를 제대로 공부하시면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충분하게 통한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토대로 제 사례를 토대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